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드러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기를 갈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 물음표, 칭찬받은 불의한 청지기 느낌표로 되어 있어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쯤 설교를 하면서 내가 왜 이 본문을 택했지? 준비를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말씀도 어제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말씀이고요. 왜 어떤 부분에서 힘든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런 힘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로님이 봉독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낭비, NIV 성경에 was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것,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 그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볼 때 그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관리인이 있었다. 관리인이 직위를 남용해서 사사로운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고가 주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러들여 말했다. 너에 대해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찌 된 것이냐? 너를 해고하겠다. 내가 내 장부를 철저히 감사해 볼 것이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이 점검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책임질 날이 돌아온다, 이런 의미로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당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자, 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제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해고를 당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진짜 불량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놈 참 불량하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참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나쁜 놈인가.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기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세요? 진짜 힘이 없는 것처럼 들리세요? 땅 파기 싫다는 겁니다. 게다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빌어먹을 생각도 했어요, 이 나쁜 놈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쁜 놈인데 생각하는 것도 나빠요. 아주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비유해서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은 기억이 있을까? 아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굉장히 회피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워요. 저도 벼르고 벼르다 이 말씀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큰 난제를 만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이제 4절을 갑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의 해법이 어떤 것이었는가? 4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불의한 청지기가 해법을 알았도다라고 생각하고 해법을 찾고 있는데 이 해법도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후에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을까? 다시 직업을 얻을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재산을 낭비했는데, 웨이스팅, 낭비했는데 이제 해법을 찾은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횡령, 유용, 배임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은 자기를 위하여 이 재물을 낭비했지만 이제는 남을 위하여 이 재물을 유용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뭐라고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에 그러면 어떻게 이 재물을 유용하고 있는가? 자, 이게 지금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자, 5절부터 7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지금 어떻게 유용하려고 해요? 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자, 기름을 100마를 빚졌는데 뭐라고? 너 50이라고 써. 이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돈이에요? 주인의 돈인 거예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너 이거 와서 80이라고 써. 그리고 20을 탕감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오늘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자,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들이 풀어야 될 숙제. 불의한 해법이 지혜롭다? 주인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지금 주인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보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 더 지혜롭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한 행동은 무엇인가? 요걸 알면 오늘 문제가 풀려나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자, 제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좋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청지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착한 청지기, 또 하나는 나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겠죠. 자,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세상이 좋아졌죠? 자, 재물을 사용하는데 이 착한 청지기는 재물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쁜 청지기 중에도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착한 청지기가 있는데 재물을 잘못 사용해요. 그리고 나쁜 청지기가 있는데 재물을 잘못 사용해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드는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대상을 향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보편적인
착하고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아, 나쁜 청지기 있는데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과 착한 청지기지만 물질을,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쁜 청지기인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좋은 청지기인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착한 청지기가 잘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과 나쁜 청지기가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카테고리 안에서 나쁜 청지기, 세상 사람들에 속해요, 빛의 자녀들에 속해요? 오늘 말씀에 이게 유추해보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빛의 자녀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있다면 그 질책은 누구를 향한 질책이에요? 우리를 향한 질책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의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잘못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잘못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요지는 이 세대들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에 대한 책망의 포커스가 가 있어. 오케이?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책망의 포커스가 가 있다. 이번 12주 말씀을 나누는 중간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을 제가 계속 인용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케네스 베일리가 쓴 책. 거기에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정직한 재정관리의 의미로 읽곤 한다. 그러나 이 비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가리키며 제자들이 그것을 바로 알아 믿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 이 비유가 잘 안 풀렸었냐면 우리들이 이것을 재정관리의 측면에서 보니까 이 유용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게 얘기한다, 이게 잘 안 풀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재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주인의 자비하심과 주인의 구원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주인,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는 이 주인이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아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주인의 눈을 유용했는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바로 해고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옥에 가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간을 줍니다. 어떻게? 그가 자기의 잘못한 것을 만회하거나 그가 뒷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주인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들하고 좀 적용이 좀 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아주 나빠요. 교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인의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앞날에 합당한, 자기의 앞날을 향해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전략이 뭐라고요?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털어주는 게 전략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름 100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올리브나무 150그루에서 나올 수 있는 기름의 양,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노동자들의 1년 품삯,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반을 탕감해 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밀에 대한 이야기, 밀 100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밀의 양은 약 12만 평의 땅에서 밀 농사를 짓는,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의 8년에서 10년치의 그 급여에 해당하는 약 5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불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관점으로 보자고요? 자비로운 주인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이렇게 탕감해 주는 이 사람을 바라보며, 이 일을 바라보며 주인이 그것을 괜찮다, 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주인의 자비하심. 빛을 탕감해 주는 너의 행위가, 네가 옳은 사람은 아니지만 네가 하고 있는 행위가 내 마음에 든다. 너 지혜롭게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주인에게 택함을 받았지만 바람직한 일꾼은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움에 인하여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 크리스찬 작가 스캇 솔즈가 쓴 온유함으로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굉장히 위선자라고 평판을 받고 있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스캇 솔즈가 변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위선자라고 불러도 좋지만 우리의 위선이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위선은 오히려 기독교를 뒷받침해 준다. 6살짜리 꼬마가 피아노 독주회에서 베토벤 곡을 엉망으로 연주한다고 베토벤을 기준 미달의 작곡가로 부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분을 기준 미달의 구주로 부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그가 행하고 있는 일, 그것 때문에 주인이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그 주인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빛의 아들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 이 불의한 자들도 이렇게 재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거늘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재물과 건강을 지혜롭게 쓰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첫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 말을 한번 이렇게 잘못했다? 아니, 제가 말을 하는 바람에 저에게 아주 좋지 않은 악의적인 닉네임이 붙었다. 기억하세요? 제가 어떤 목사라고요? 돈만 하는 목사, 이렇게 닉네임이 붙었다고요. 제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 가운데 거의 7, 80%가 사실은 돈과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겠지만 이 돈과 연관된 비유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속성,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희들 안에 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너희들에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쓰는지가 분명히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돈, 재물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질책하는 이 부분에서 9절, 10절, 11절, 12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제가 이제 여기 아까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예, 착한 청지기가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재물을 잘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수 있어요. 자, 나쁜 청지기가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두 개는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지금 착한 청지기인데 재물을 잘못 사용한다면 너희에게 좋은 직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쓰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뭘더 맡겨주겠냐. 지금 그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술집에서 술을 팔거나 좀 더 긍정적으로 몸을 파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 여인의 삶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 너희들 보아라. 이 여인이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극단적으로 제가 성직자니까 목사니까 그래 너는 구별된 자리에 있어. 그런데 너에게 준 너의 재능과 너의 재물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겨줄 수 있니? 우리가 꿈을 꾸죠. 우리는 거룩한 자로 거룩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자들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 이거 참 영어 발음 되게 어려운 발음이에요. NIV 성경에 보니까 worldly wealth라고 되어 있어요. worldly 다 이해는 됐죠? 세상적인 부.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나쁜 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재물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입니다. 세상의 재물인데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번에 제가 미얀마에서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M클래식 멤버들이에요. 음악회로 이렇게 위로회를 하는 중에 영화 음악을 가지고 쭉 연주를 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예화가 거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영상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때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한번 음악과 함께 이 영상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이 쉰들러 리스트가 그의 재산을 가지고 약 1200명의 사람들을 이제 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쉰들러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목숨을 구해줬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금리를 가지고 금반지를 해주면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음악과 함께 대사를 한번 보세요.
클래식이 어제 새벽에 미얀마에서 들어와서 오늘 예배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설교자로서 제가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나. 그냥 영화 하나 틀어주면 훨씬 더 잘 볼 것 같은데 너무 집중해서 요 가사를, 이 대사를 잘 보셨어요?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거나 이 사람이 또 특별한 악인이라거나 뭐 그런 증거는 없어요.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나치 시대에 이 사람은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그 나치를 돕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이 차를 팔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 배지를, 이 금배지를 팔지 않았을까?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 참 귀하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 너희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너희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직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야.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세상에 속해 있던, 너희들이 빛의 자녀이든,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희들이 사용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니?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니?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믿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다면 우리들이 믿는 자로서 마땅히 따라야 될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전 어렸을 때 무협지를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에는 무협지 많이 보던 세대일 거예요. 무협지는 만화가게에 가서 빌려서 보는 게 무협지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협지를 많이 봤냐면 만화가게 주인이 저 때문에 무협지를 이렇게 바꿔야 될 만큼 그렇게 무협지를 많이 봤어요. 근데 무협지를 보면 내용이 그냥 늘 대등소이합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정파와 사파, 그리고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일이에요. 그런데 때로 이 주인공이 정파에 속하기도 하고 사파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 무협지 안에는 계속해서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파인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의스럽지 않은 거예요. 주인공이 사파에 들어가서 나쁜 사람에게서 무술을 배웠지만 그가 하는 행동이 너무 정의로운 거예요. 결국 무술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무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느냐 살리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이 풀어야 될 난제, 그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이 주인의 안타까움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오늘의 문제가 다 풀려가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를 바라보는 그 지혜로움, 얘들아 너희들이 빛의 자녀인데 저 불의한 청지기도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환영을 받을진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하늘에서 환영받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니? 불의한 청지기가 착한 일을 하는 거,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는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재산과 불의한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불의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을 할 때면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저 목사님이라고 부르기가 싫어요.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이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너무 편협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목사가 다른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워싱턴 DC에는 상원, 하원 이렇게 개원할 때면 여기도 역시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끝을 맺었답니다. 아우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멘 하면 하나님을 남자로 표시하는 게 되니까 아우먼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흥미롭다?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의 가치들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 성소수자. 나는 하나님이 그 모든 소수자와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열어놨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들이 그 사랑해야 되는 일인가? 그러나 그 소수자들 때문에 다수자들이 차별을 받거나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전략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놓고 있는 동안 빛의 자녀들이 그거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신 자원, 능력,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도전인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분법적으로 이건 성스러운 영역, 이것은 세속의 영역 이렇게 나누어 놓고 너희들이 고고한 척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자원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살았냐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가 시원하게 그럼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살아가는 방법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답을 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에게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또 일주일을 살아갈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지혜롭게 빛의 자식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정의를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기심 가운데서 이타적인 정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기준이 하나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자원들, 우리에게 있는 물질들, 우리들의 삶을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 뭐 하다 왔냐고. 무섭지 않으세요? 너 뭐 하다 왔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실 텐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작은 것에 충성하여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어쩌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이 비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을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이 가사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즐그릇에다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
스스로 빛의 자녀라 생각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갔는지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큰 숙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안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의한 자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질책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적은 것에서 충성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느냐고 우리를 바라보며 한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저 청지기를 바라보며 지혜롭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질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이 사무쳐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민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